정국정 씨는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.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그는 복직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.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못한 게 많고 특히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장기 소송하고 그런 과정에 장가도 못 가고 LG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정 씨는 우연히 납품 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이를 사내 감사팀에 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승진 누락과 대기 발령. 직장 내 왕따로 몰려 해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. 정 씨에게 남은 건 소송 관련 자료뿐. 이제는 법률 전문가 못지않은 법률 상식을 자랑하는 정국정 씨.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 온갖 법조 비리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. 대법관 출신 변호사.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LG전자 쪽 손을 들어줬던 재판장이 퇴임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이 민사사건에 LG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.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의 소송을 담당했던 대법관이 퇴임 후 사측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.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 변호사 고현철. 제 권리는 LG전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. 제 15년 소송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. 제가 당했습니다. 정관여유에 당했고 제 권리는 정관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.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변호사협회가 내린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이 다였습니다.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. 정은호 게이트는 법조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립니다. 소위 그 정은호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현직 부장판사가 그 금품을 그 수수해서 구속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변호사 단체에서 그 매해 그 법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평가 제도를 보면 그 상대방이 이제 전관 변호사일 때는 재판의 공정성이 좀 변호사들도 좀 훼손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법원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더불어민주당.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대법관이 느끼는 현실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. 저는 제가 한 적도 없고요. 사법부에 26년간 있으면서 정확히 주위에서 전관예우를 했다는 판사를 못 봤습니다.